안녕하세요, 무왕입니다. 래리 서튼 감독님이 오고 나서 첫 경기를 가졌던 롯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를 3번에 놓고 안창수를 4번에 넣는 등 신박한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1번에서 5번과 6번에서 9번을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는 야구 철학에서 나온 라인업이었는데요. 롯데는 1회에 3 타자 연속 볼넷으로 무사만루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5번 타자 손아섭의 땅볼로 만들어낸 한 점을 제외하고는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1득점을 하긴 했지만 무사만루라는 기회였기에 다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 조금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그이후 3회 초에 최정의 솔로 홈런으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양팀 투수들이 모두 초반에 힘든 투구를 이어가며 투구수가 많은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점씩만 주며 동점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4회 말 손하섭 선수가 안타로 출루 후 개인 통산 200도루를 만들었고 마차도의 볼넷과 한동희 희생플라이로 2사 1-3루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태의 행운 적시타가 터져나왔고 직후 오늘 코르빈의 신용수 선수가 시즌 첫 안타를 1타점 적시 2루타로 만들어내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감독 선임 이후 가장 먼저 콜업을 시킨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켰고 결국 그 선수가 중요한 점수를 만들어내며 첫 경기에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인 서튼호였는데요. 거기다 5회 말 2, 3할로에서 한동희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추가하며 4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에이스 스트레디 선수는 6회에 2개의 삼진을 포함한 3점 홈트를 잡아내며 초반 불안했던 모습을 지워내며 이전 등판에 아쉬움을 지워버리는 6회까지 1실점 투구를 보여주고 내려갔습니다. 그저 에이스다운 투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준영 선수의 이탈로 불안해진 불펜이 나오게 됐는데요. 7회에는 어제 콜업인의 진명호 선수가 올라와서 첫 타자에게 가운데 몰린 슬라이더로 홈런을 맞았지만 그 후 세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해내며 실점은 했지만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7회 말 오늘 다섯 번째 만루기에서 무득점하며 오늘 만루기에서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추가점을 내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8회에는 파격적인 김원중의 등판이 있었지만 투구의 홈런, 피안타, 볼넷 그리고 최정에게 홈런을 맞으며 순식간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등판에 대해서는 2이닝 세이브를 맡긴다거나 상위 타선은 김원중 선수에게 맡긴다던가 라는 이유가 있을 거지만 0점대 방어율의 김원중이 믿을 수 없게 무너졌고 그전 수많은 만루 기회에서 추가 득점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던 7회였습니다. 이후 9회 초에 나그네 선수가 올라왔는데 2사 이후에 볼넷과 유루타에 좋은 릴레이가 이어졌지만 김준태 선수의 캐치가 아쉬우며 결국 한 점을 더 내주며 4대7로 점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경기가 끝나나 했지만 첫 타자 이대호에 따라가는 홈런이 나왔고 이후 안치홍과 손아섭의 연속 안타로 무사 1-3루의 기회를 잡아냈고 마차도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차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한동희의 타구가 병살 코스로 갔지만 송구 실책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2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김준태의 볼넷 후 대타 이병규까지 써봤지만 결국 땅볼로 경기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 경기를 하긴 했지만 중반까지 잘 풀어가다가 확실히 일리가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믿었던 김원중이 오늘따라 좋지 못했고 결국 라인업은 주자를 쌓는 데는 성공한 절반의 성공과 만루에서 안타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며 점수를 뽑아내지 못한 절반의 실패가 있었고 9회에 김준태 선수의 포구 실책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또 한 점차 패배를 당했지만 문제가 되던 득점권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오늘 타선의 짜임새는 괜찮았고 9회 추격을 하던 롯데의 모습도 이전 허무한 패배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아쉽긴 했지만 이제 첫 경기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일 경기에서는 이 긍정적인 면을 더 증폭시키며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경기 롯데의 선발 투수는 프랑코 선수입니다. 프랑코 선수는 롤러코스터 같은 올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0.2이닝 8실점 최악투 이후 두 경기 연속 6이닝 1실점 투구를 했지만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목요일 등판에서 결국 5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량 실점의 여지를 남겨놓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등판에서는 이런 기복을 잡아내고 5회 약점 또한 극복해냈던 좋았던 때의 투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전체적으로 안타는 많지 않았지만 순간 장타와 홈런을 많이 치는 SSG 타선을 상대로 피장타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부디 오늘 아쉬운 패배를 이겨내는 호투로 서튼 감독님의 첫 승을 따내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SSG의 선발 투수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박종훈 선수는 시즌 초반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굉장한 페이스를 자랑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는 한 번 있었고 두 번의 등판에서는 4실점 이상하며 잠시 페이스가 꺾인 듯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투수임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롯데가 약한 언더핸드형 투수로 작년에도 두 경기 나와서 방어율 3.65를 기록하며 모두 승을 따간 강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이런 박종원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공략을 해낼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경기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감독의 첫 경기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성적으로 나타난다면 너무 좋겠지만 서튼 감독의 야구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